그러니까 아프리카 와일드 덩키는 당나귀는 그게 뭐냐면 본격 야생의 조상이래. 뭐의 조상? 남녀의 조상인 얘가 살았죠. 어디 살았어? 북부 아프리카에 거쳐 살았지. 네, 1번 나왔고. 그 다음에 뭐로부터? 아프리카인데 뭐로부터? 모로코로부터 소말리아까지. 이런 거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 회색의 등을 가지고 있고, 하얀색 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줄무늬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리에 줄무늬가 있다. 이번 나왔지. 그치? 네, 다음에. 아프리카 와일드 덩키는 살 수 있는데, 매우 적은 물로도 살 수 있지. 그들은 주로 쉬는데, 그늘진 덤불 밑에서 쉬죠. 낮 시간에. 그래도 활동적인 거지. 어디서? 밤에. 그치? 네. 그 다음에. 아, 네, 3번 나왔죠? 네. 그 다음에. 1900년대 초반에는 대략 만 마리의 아프리카 와일드 덩키들이 살았는데, 4번 나왔네? 아니구나. 4번이 답이구나. 네, 4번 답. 잠깐 끝났고, 계속 들어가면. 어디 살았어? 돌로 되어진, 보통 이게 명사들이 와이 같은 형사거든요. 네. 형사들이 와이가 없거나. 네, 돌로 되어진, 건조한 언덕에 살았죠. 소말리아에. 그러나 사람들이 사냥하고 죽였는데 덩키를 죽였지. 뭘 왜? 식량, 음식을 위해. 이 덩키는 내 경쟁해야만 했죠. 뭘 위해 경쟁해야만 했어? 부족한 물을 가지고 경쟁해야만 했죠. 뭐랑? 그 허드 애니멀을 뭐라고 하니? 그 왜 이렇게 유목하는 동물들을 뭐라고 하니? 뭐라고 하지? 떼지어다 막 다니는 동물들 뭐라고 하니? 아무튼 그 동물들. 그쵸? 덩키들은 뭐하고 시작했어? 다이어트, 주어 죽기, 멸종이 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아프리카 와일드 덩키는 되었는데 뭐 중에 하나 됐어? 세계에 가장 희귀한 동물 중에 하나 된 거죠. 2002년에 한 과학자가 추정하기를 뭐라고 추정했냐면, 네, 네, 소말리아의 야생 원기의 포퓰레이션을 추정하기를 단지 10마리로 추정했던 거죠. 그치? 여기 답은 4번.